모의고사 열심히 한번 좀 풀어봐야 되겠다.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이건 내 실력이 아니야. 다음 모의고사 때는 정말 열심히. A few months later.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맞다, 이거 수능이었지? 안녕하세요. 찬호찬호의 입시뉴스 시간입니다. 모의고사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고등학교 1학년은 3월 23일, 그러니까 화요일, 그리고 2학년은 그 다음날 수요일,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는 25일 목요일에 치러지게 되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모의고사를 접근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풀어야 되는지, 특히 고3 학생들의 좀 포인트를 두고 진행을 할게요. 왜냐하면 제가 있는 이 경기도 지역은 1, 2학년이 3월 달에는 모의고사를 치르지 않습니다.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터넷에 좀 찾아보시면은 모의고사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는 잘 정리되어 있는 자료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. 저는 좀 실전 혹은 마인드 위주로 좀 접근을 좀 해볼게요. 일단 시험 전에는 아무 준비 없이 고사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미지 트레이닝 이런 것들을 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. 이를테면은 국어가 8시 40분에 시작이 되니까요, 요 교시별로 시간대를 끊어서 좀 흐름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, 그 다음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은 과목별로 문항수를 좀 떠올려 보시면서, 예를 들면 15번 정도 풀었을 때 몇 분이 좀 지났어야 되는지, 과목별로 약간씩의 어떤 체크포인트들이 있을 겁니다. 그런 중간 체크포인트를 떠올리시면서 전체적으로 시험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거고요. 당연히 기출문제 같은 것들로 연습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. 3월 모의고사는 서울시 교육청이 출제를 하기 때문에 서울시 교육청이 주최한 시험, 그러니까 뭐 3월 모의고사, 작년 3월 모의고사 이런 것들을 실전처럼 시간을 재고 한번 그 흐름을 다시 한번 좀 되찾아보는 그러한 연습 시간을 좀 갖는 것도 괜찮습니다. 그 다음에 당연히 시험 전날은 평소보다는 조금 일찍 잠자리에 들어서 좀 푹 자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그런 잠자는 것도 하나의 준비 작업이라 볼 수 있습니다. 다음으로는 시험 중간에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느냐면, 뻔한 얘기지만 이걸 실전처럼 시간을 당연히 엄수하면서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. 물론 시험을 보다가 뭐 한 세트 정도를 못 풀었다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, 어쨌든 시간을 항상 감안하고 두 번의 기회가 없다, 이게 이 실전 수능하고 동일하다,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해 주셔야 됩니다. 해서 시험을 치르고 이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거의 이제 녹초가 될 정도로, 그 정도로 완벽하게 실전처럼 집중을 하시는 게 제일 좀 중요해요. 자, 그리고 끝으로 시험 이후에 해줘야 될 부분인데요, 사실은 모의고사를 보는 이유는 여기에 있죠. 그래서 시험 끝나고 뭐 친구들끼리 맛있는 걸 먹고 뭐 좀 그동안의 어떤 보상 이런 것들에 감안을 해가지고 하루는 그냥 좀 쉬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, 가급적이면 그 당일에 반드시 채점하고 이 오답 정리 요 정도는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.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. 이게 사실은 모의고사의 기본적인 목적이잖아요. 그래서 이런 오답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 내가 처음에 했던 이미지 트레이닝대로 이렇게 진행이 됐는지 그런 것들을 좀 점검을 해보시고, 만약에 좀 취약한 부분이 드러났다, 시간을 되게 못 맞췄다든지 중간에 많이 졸렸다든지 뭐 집중이 잘 되지 않았다, 점심을 엄청 때려 먹어가지고 뭐 3교시 때는 뭐 졸렸다 뭐 이런 등등을 포스트잇에다가 간단하게 메모를 해서 여러분 공부하는 책상에다가 이렇게 좀 계속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. 끝으로 시험 결과를 떠나서 이 원점수나 이 등급 컷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달라는 좀 당부를 해드리고 싶은데, 고등학교 3학년은 총 6번의 모의고사를 치르게 되죠. 그래서 이 6번의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적어도 지난 시험보다는 분명히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다 혹은 할 것이다 와 같은
학생다운 긍정적인 마인드를 꼭 가지고 계시는 것을 당부드립니다.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, 시험을 좀 못 봤다고 하더라도 너무 자책을 하고 현타가 와가지고 그냥 무의미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지난 시험보다 여러분은 훨씬 더 강해져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자, 오늘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 시간에도 조금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